우선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서 고생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서면상의 정보만을 가지고 정확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란 병명만으로는 특별한 치료나 수술이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리하지 않고 충격이 가는 심한 운동 혹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심한 육체 노동만 피하신다면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척추 분리증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척추 분리증 환자들이 허리를 너무 과생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든다거나 강한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척추가 아래 분절에 비해서 앞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이 되면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고루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 또는 협착증과 관련된 치료 및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으로는 가벼운 걷기, 무리하지 않은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 운동이 추천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운동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 의료진들의 정확한 진단 및 상담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우선 디스크 주변이나 신경 주변에 생긴 염증을 없애줄 수 있고 손상된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본치료 한약 또는 손상된 신경이라든가 염증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약침치료 그리고 삐뚤어진 척추 분절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추나치료 등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처럼 풋드랍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가 두 달 이상 진행이 되거나 또는 대소변 장애가 있지만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먼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